네, 반갑습니다. 메카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반기 일정 어떻게 진행해야 여러분들 사회문화 1등급 꼭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가진 모든 역량도 다 소개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성적대별로 현재 놓인 상황에 따라 어떤 강의를 어떻게 수강해 나가고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선생님의 교재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반기 일정을 일단 열심히 잘 보내셨을 텐데, 글쎄요,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만족스럽게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6월 모의평가가 유난히 올해 좀 쉬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좀 받지 못해서 조금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현재 상태로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사회문화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선생님하고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선생님의 책임감도 사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의 강좌로 모든 성적대에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강의를 해드리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반기 일정을 짜면서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6월 모의평가가 전례 없이 좀 쉬웠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기준이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 선생님도 의문을 갖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평가 지표는 6월 모의평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단계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의 성적 상황을 좀세 분류로 좀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개 콘텐츠로 좀 나눠서 구성해봤습니다. 뭐큰 틀에서 하반기에 십지선다 비밀특강, 또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 또 적중예감 시즌 2, 3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분석 핫세븐 내리기까지 좀 다채로운 강좌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강좌가 갈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내를 안 해드리면 내가 뭘 들어야 되지? 성적대가 굉장히 좀 아래쪽에 있어서 기본 개념과 기출과 도표의 완성도 돼 있지 않은데 십지선다 비밀 특강을 듣는 게 과연 가능한가? 또는 나는 그래도 계속 모의고사 볼 때마다 50점 만점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한개두개 틀리는 성적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기본적인 것만 계속 챙기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주위에 보면은 막 이상한 모의고사도 막 갖다가 보고 있고 막 이상한 콘텐츠도 막 주위에 난무하는데 나는 윤성훈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어떤 콘텐츠를 들어야 될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방에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부류로 좀 나눠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목표가 어떤 분들은 1등급이고 어떤 분들은 3등급이고 뭐 목표가 저는 4등급이에요. 난 이런 사람 없다고 봐요. 사회문화만큼은 진짜 뭐 1등급은 꼭 챙겨야 된다. 사회문화만큼은 정말 1등급 만점 받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6월 모의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든 아니면 만점을 받지 못하고 뭐 40점 또는 뭐 35점을 받았든 이분들의 공통의 목표는 모두 사회문화 1등급이에요. 그죠? 선생님 그렇게 믿고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점수 40점 이상인 분들은 대체로 선생님 볼 때는 사실 이 안에 1, 2, 3등급이 다 들어있어요. 6월 모의평가가 좀 쉬웠기 때문에 1등급 컷이 뭐 47이냐 8이냐 이러고 있고 2등급 컷도 뭐 44, 5점대, 3등급 컷도 41, 2점대 이렇게 지금 40점 안쪽으로 1, 2, 3등급이 거의 다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사실 실수 차이였다고 봅니다. 6월 모의평가가 워낙 좀 쉬웠기 때문에 다소 사실상 좀 복불복으로 등급이 나눠진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수능에 가서 그렇게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6평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보다는 9월이 9월보다는 수능이 차츰 어려워져 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40점 안쪽으로 들어온 분들에게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분들은 7월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 십지선다 비밀특강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 강좌가 좀 다소 어렵고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점을 받겠다 1등급 꼭 받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어차피 20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할수 있는 문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수능에선 선생님 볼 때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상당한 난이도로 나올 것인데 그 두세 문제가 어떤 통계 문제, 어떤 개념 문제 주제를 달고 나올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단원에서 이게 쉽게 나올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맞으면 되겠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십지선다 비밀특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틀리실 거예요. 실제로 6평 만점 맞으신 분들도 십지선다 비밀특강 책 열어보면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구나. 야, 정말 선생님
너무 버거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좀 토나와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 한 번만 견디시면 그 이후에 오는 다른 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가 손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주머니 효과를 제대로 늘릴 수 있도록 정말 까탈스럽게 선지 하나하나, 제시문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힘을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요 강좌도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시즌 1, 2 모의고사 있습니다. 시즌 1 모의고사는 이미 4월 달에 출시가 돼 있고요. 4월, 5월에 출시가 돼 있고 6평 대비를 위해서 시즌 2 모의고사는 곧 출시가 됩니다. 7월에 출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즌 1, 2 모의고사가 양이 많지 않아요. 1 모의고사는 2회분, 2 모의고사도 2회분으로 돼 있어요.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모의고사인데 여기서는 38점, 39점 나왔는데 6평 보니까 만점 나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어려운 모의고사지만 정평이 많이 나 있죠. 작년 이후로 선생님 적중예감 모의고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를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의고사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낼 테니까 요 두 개 가지고서 7월, 8월을 한번 제대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물론 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서 강의 컨텐츠는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시즌 1, 2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 등을 잘 시험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수강하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여러분들의 자습 시간에는 개념 도표 기출 이거를 무한 반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 9월 추석 연휴 전으로 해서 최종 분석 핫세븐이라는 강좌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범위를 선생님하고 한번 훑어보기 위한 강좌고 9월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6월,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트렌드를 좀 한번 짧게 알아보는 이거 굉장히 단기 강좌거든요. 이거는 이런 거는 하루 날 잡고 듣는 거예요. 이게 길어봐야 7, 8강 정도 됩니다. 추석날 현장에서 특강으로 촬영되는 거기 때문에 50분짜리 한 7개, 8개 정도 될 거예요. 이 최종 분석 핫세븐 같은 거를 한번 하루 날 잡고 오늘은 사회문화 데이다 해가지고 한번 딱 열심히 공부해보고 전범위 복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 이후로는 적중예감 시즌3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A형과 B형 둘로 나눠서 나오는 거 아시죠? 올해는 그래서 A형은 고난도 모래주머니 효과용으로 만든 고난도형이고 B형은 다소 평이한 난이도 올해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딱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형 모의고사는 1등급 컷으로 치면 42점, 43점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의고사고 B형 모의고사는 1등급 컷으로 치면 47, 8점대 이것도 조금 그렇게까지 쉽게 낼 수는 없고 해서 선생님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B형 같은 경우도 한 45에서 47 그 사이 정도 45에서 47에 1등급 끊길 정도의 모의고사로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뭐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까지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이게 좀 약간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만 특히 시즌 3 B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9월 이전에 한번 출시해 볼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A형 모의고사, 좀 고난도 모의고사는 9평 이후에 반영돼서 나온다. 요런 일정으로 여러분들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빈 시간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자습 뭐가 해야 된다? 개념 도표 기출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중간에 7월 달에 선생님이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도 올해 이제 새로 리뉴얼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요런 걸로 이제 개념 복습하시는 거예요.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 물론 불후의 명강 본편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수강하셨을 겁니다. 요 40점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아마 불후의 명강과 도표 통계 특강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강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혹시라도 수강 안 했다면 지금 개념 완성을 다 듣긴 좀 그러니까 요 점수대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에 수강하면서 전범위 복습을 한번 개념 복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명불허전 기출 분석 책이 나와 있죠. 요거는 강의는 따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습하면서 기출 문제를 주제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로 그리고 분석서까지 총 세 권으로 이루어진 기출을 총망라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일시정지 하나 딱 눌러주시고 40점 이상에 해당하시는 사회문화 3등급 이내 정도 되시는 분들 또는 4등급 요 위쪽에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 일정을 따라서 선생님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금 아쉽게도 6월 모의평가에서 30점대 중반 이하가 나오신 분들 뭐 37, 8점 요 밑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지금 다소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선생님이 좀 글쎄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온 점수이다.
6월 모의평가가 이례적으로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이 거의 뭐 대여섯 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20문제 중에서 오답이 5개, 6개 정도 나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점수 30, 뭐 7, 8점 이렇게 나오거나 아예 그 밑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 이상 오답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도표 문제는 그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세 문제 중에 한 두 개, 세 개 틀렸다 치더라도 개념 문제 중에는 정말 개념 완성편 1회독만 온전하게 했어도 안 틀릴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개념 문제에서도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틀렸다면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개념 완성해야 됩니다. 개념 완성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또 없다 보니까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또 촬영해서 올릴 건데 이게 지금 선생님 예상으로 한 15강 정도 돼요. 50분짜리 15강에서 16강 요거로 꼭 개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불후의 명강 본편을 온전하게 수강하는 거예요. 불후의 명강 본편을 온전하게 수강하는 게 가장 최고고 이제 그걸 수강했는데도 불구하고 30점대 중후반 그 밑으로 나왔다고 하면 불후의 명강 본편을 다시 반복하기엔 시간적인 여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압축시켜놓은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이라는 책을 사서 선생님하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9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충분히 완강이 가능해요. 오케이? 7월에 열리는 강좌고 그거 가지고 한 5주, 6주 딱 공부하시면 9월 모의평가 온단 말이죠. 이거 꼭 좀 해주시고 도표 통계 특강 꼭 수강하십시오. 이 점수 나오신 분들은 쌤 예상에는 도표를 지금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0점대 중반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도표 문제는 시간만 좀 투자해서 MSkill 12 강좌만 열심히 듣고 한 번 정도만 복습하시면 어지간히 쉬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표 문제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진짜 까다로워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도 시간 없어서 버벅버벅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기본 M스킬 정도 우리 공부한 M스킬을 잘 활용하면은 좀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도표 문제 중에 두 개 정도는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남들 다 푸는데 미리 포기하고 접어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불후의 명강 본편 또는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으로 개념 완성을 꼭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도표 통계 특강도 같이 한번 병행하면서 요 두 강좌는 꼭 9평 전에 완강을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 이 두 개만으로도 40점대 중반 이후 점수는 커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답을 한 두 개, 세 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기본적인 두 강좌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를 전후로 해서 계속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실전감각을 계속 익혀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명불허전 기출분석, 아까 말씀드린 기출분석서 있습니다. 요거 주제별로,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연도별로, 그 다음에 수능 임박해서는 분석서 파헤치기 이렇게 하면서 명불허전 기출분석으로 계속 복습을 해나가는데 선생님이 시점을 여기쯤으로 잡았잖아요. 8월 정도, 8월 한 초중순 정도로 잡은 이유는 아직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사서 막 문제만 드립다 풀기에는 이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개념과 도표를 한 번 더 조금 더 숙성을 좀 시킨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이 두 강좌가 다 완강이 된 뒤에라야만 기출문제라든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감각을 좀 익힌 상태에서 개념과 도표를 내가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 패턴이 잡혔다. 지금 공부 시간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할 때까지 조금만 요 두 개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달라. 8월 한 초순 정도까지는 개념 도표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옆에서 뭐 문제 풀고 있고 십지선다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그 부러워하거나 나는 아직 개념 도표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초조해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시키려고 선생님이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점수를 끌어올리려면 기본적으로 개념과 도표를 좀 더 충실하게 하고 학습 패턴을 익힌 다음에 8월 한 초순 중순 넘어서 8월 중순 넘어서 9월 모의평가를 한 뭐 보름 20일 정도 앞둔 시점부터 문제풀이 연습을 해도 늦지 않다. 이때부터 쭉 이어서 매주 모의고사 한 편씩 푼다고 생각하시고 적중내감 모의고사가 시즌 1, 2, 3의 AB형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거든요. 분량이. 그래서 뭐 한 다음에 몇 회 정도 되나요? 거의 한 20회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뭐 17회, 18회 넘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매주 한 편씩 모의고사를 치러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과 도표를 먼저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분석 핫세븐이라는 강좌는 추석 때 열리게 되니까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마무리 하루 특강용으로 한번 꼭 좀 수강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때는 괜히 지방 계신 분들도 명절이라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들으려고 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인강으로도 충분하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 도표 기출 무한 반복하시라. 개념 도표 기출 무한 반복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십지선단 비밀 특강 저는 못 듣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이제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성적대가 상당히 올라와서 이제 오답이 한 두세 문제 정도로 압축이 됐다. 20문제 중에 한 17개까지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급하게라도 9월 달부터 수능에 이르기까지 좀 더 고난도 문제 만점 받기 위한 어떤 아슬아슬한 문제들, 매력적인 오답들 지원하기 이런 것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십지선다 비밀 특강이라든가 이런 심화된 강좌를 병행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예 사회문화 노베이스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름부터 하려고 미뤄오신 분들 사실 좀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여름까지 사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 좀 혼나야 되겠죠. 일단 꿀밤 한 대 맞으시고 이분들은 그러나 이제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앞선 두 부류, 그러니까 이미 6평에서 40점대 넘으신 분들, 6평에서 그래도 30점대 중후반 고 언저리, 그러니까 30점대 이렇게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는 뭐 그분들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더 해야죠. 남들보다 지금까지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는 방법은 그만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뭐 공부를 뭐 하나도 열심히 안 했는데 뭐 47점, 48점, 50점 나왔겠습니까?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 본편 들으세요. 이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노베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6월 모의평가 결과 한 20점대 중반고 아래쪽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6월 모의고사가 또 워낙 쉬웠는데다가 30점도 나오지 못했다. 뭐 20, 뭐 7, 8점도 나오지 못했다. 이러면은 그 노베이스라고 봐야죠. 그거는 사회문화를 처음 하시는 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운만 좋으면, 오늘 사회문화 시작한 사람도 운만 좋으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20점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이분들은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 본편을 수강하시는 게 급선무다.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수강해 보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한번 수능 대비답게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없지 않습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성과를 얻어보시기 바라고, 스피드 버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스피드 버전 마음 급하다고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 붙잡고서 그냥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나태한 생각이 여러분들 점수 바지꼬랑이를 붙잡고 점수를 못 올리게 막는 가장 제1요소다 이거예요. 좀 털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 뭐 기왕 늦은 거 한번 제대로, 늦었더라도 제대로 시작을 해야지 그죠? 대충 시작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 꼭 들으시고, 그리고 좀 자세가 잡히면 도표 통계 특강도 도전해 보십시오. 일단 순서가 있습니다. 개념 완성과 도표를 병행하기보다는 마음 급하다고 막 이것저것 다 하지 마시고 개념 완성 온전하게 수강한 뒤에 이게 빨리 완강이 되는 순간부터 도표 통계 특강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두 개 다 치르고 다 완강하고 9평 치를 수 있으면 선생님은 충분하다고 봐요. 가능합니다. 개념 완성과 도표 통계 특강만으로도 모의고사에서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수강하고 있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선생님하고 개념하고 도표를 이미 완강해 보신 분들이죠. 그죠?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뭐 특별히 심하게 공부는 안 했는데 선생님의 개념 완성과 M스킬 12 도표 통계 특강 요 두 개만 듣고도 47점, 50점 나왔어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꼭 어려운 강좌를 들어야만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강좌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습 차원에서 9평 치르고 난 뒤에 최종 분석 핫세븐 같은 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당연히 적중예감 3 모의고사와 명불허전 기출분석 같은 기출책 모의고사 같은 거 치러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모의고사를 일찍부터 보는 걸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개념 도표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개념 도표가 완강이 여기서 됐다. 그럼 거기서부터 기출과 모의고사를 치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어중간하게 잡아놨는데 개념 도표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모의고사와 기출을 봐라. 선생님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뭐 개념도 해라, 도표도 해라, 기출도 해라, 뭐 고난도도 해라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최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적대가 뭐 6월 모의평가 50점 만점을 받았든 아니면 겨우 뭐 40점대 초반이라서 저는 좀 아직 좀 드리건데 어떡하죠? 뭐 저는 선생님 30점도 못 넘었습니다. 뭐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공통의 과제가 있어요. 사회문화 1등급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기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개념 3의 독은 필수입니다. 개념 3의 독이 안 된 사람이 사회문화 1등급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도표 2회 독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거기 기출 빠삭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게 뭐의 조건이냐면 40점대 중반의 조건입니다. 개념, 기출, 도표를 2회 독, 3회 독, 4회 독 무한 반복하는 사람만이 수능에서 지금 6평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로 나오더라도 40점대 중반을 마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기술적인 요인이 있죠. 44점, 45점을 못 벗어나고 수능을 끝낼 수도 있어요. 50점 만점 받고 1등급 깨끗하게 받고 끝내려면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거요? 십지선다 비밀특강이라든가 적중예감 3의 A형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답률 30%, 40%짜리 문제가 꼭 두세 개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무난하게 그냥 반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름방학 이후에 히든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선생님의 역량, 23년 사회문화 총역량을 집약해서 넣어놓은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적중예감 시즌3 모의고사. 특히 그 둘 중에서도 적중예감 시즌3 모의고사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선생님 알고 있어요. 작년에 워낙에 적중예감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환호해 주시고 초반에는 윤성훈 모의고사 너무 어렵기만 해. 이런 게 과연 수능에 나오겠어? 이건 또 좀 동떨어진 거 아니야? 심지어는 평가원스럽지가 않다는 등 뭐 등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으나 수능 딱 끝나는 다음날 모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이 적중예감이 수능에 가장 근접한 모의고사고 이걸 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즌 1 모의고사 5월달, 4월 말, 5월 초에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나가고 있어요. 이 자리 빌어서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가 역대급으로 전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가 지금 나가고 있어서 선생님도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예감 3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수능 출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땀한땀 정말 한 문제도 거르지 않고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같이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그리고 십지선다 비밀특강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와서 틀리세요. 많이 틀리시고 그러면서 익혀나가고 야 이런 게 정말 수능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야 이건 틀리고 내가 19문제만 맞고 수능을 끝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아차 싶은 문제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점검하시는 시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적중예감 3 모의고사가 아마 여러분들 하반기에 든든한 사회문화의 버팀목이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뭐 사회문화 노베이스인 상태라든가 아직까지 40점대를 넘지 못해서 중위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개념과 도표 기출이라는 기본적인 해법을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하반기에 커리큘럼이 나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불의 명강 개념완성, 도표통계특강, 그 다음에 이편한 기출. 이것도 정말 선생님 공을 많이 들인 강좌예요. 이편한 기출은 이게 풀커리를 타고 계신 분들은 이편한 기출을 꼭 거쳐가길 바라고 풀커리가 아니라 지금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편한 기출까지 건드릴 시간이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중예감 모의고사, 내신 사문화 뭐 지금 수능 대비 지금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지금 상반기에 완강이 다 돼 있습니다. 적중예감 시즌 1, 내신 사문왕, 뭐 이편한 기출 여기까지가 상반기에 완강이 돼 있고 하반기 일정에 나오게 될 강좌들은 뭐 이런 것들 명불허전 기출 분석 책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주제별 기출편, 그 다음에 기출 해설편,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편 이렇게 총 세 권으로 이루어져 두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학습의 전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교재 사셔서 한번 스스로 자습할 때 쓰셔 보시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개강할 십지선다 비밀특강. 십지선다 비밀특강은
10개의 선지가 있어요.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10개 다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선지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고 기출문제, EBS 문제 등을 변형한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 즐비해서 여러분들 손이 안 가기가 힘든 그런 꼬드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겨내면서 정답을 맞춰내는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가 돼줄 거고 그 다음에 스피드 버전은 불후의 명강을 압축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후의 명강 본편이 약 30강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15강 내외로 아주 빠르게 개념 이해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강좌고요. 교재도 불후의 명강 본편 교재 한 절반 정도로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개념 일단 이것만으로도 40점대 초중반은 진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N수생들이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데는 불후의 명강 본편을 쓰기에는 너무 양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스피드 버전을 빠르게 학습함으로써 개념을 회독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데 딱 알맞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N수생들에게 특히 반수생으로 지금 다시 사회문화 입시에 도전하는 분들이 이제 5월 6월 넘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름방학 이후로 그때 진입하기 좋은 강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간 없어서 개념 완성 수강을 꺼리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즌2 모의고사가 7월 초에 나와요. 수능 실전 대비고 총 2회분입니다. 고난도 문제고 6평을 반영해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시즌3 모의고사는 고난도 A형 모의고사와 B형 모의고사로 나눠지는데 요 회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A형 모의고사가 7회분, B형 모의고사가 5회분으로 지금 선생님이 예고는 해놨는데 상황 따라서 예를 들면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라든가 중간에 조금 선생님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한 해분 정도씩 늘어날 수 있어요. 줄 것 같진 않고요. 회차가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B형은 최대 7회분까지도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좀 평이한 모의고사지만 그래도 지금 6평보다는 좀 어렵게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좀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하고요. 자, B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 실전 난이도 총 5회분 작년 6구 수능 올해 6평까지 반영했고 1등급 컷은 45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45, 6점 45, 6점 내외 그 정도에서 난도를 맞출 생각이고요. A형 모의고사는 고난도 모래시계형 모래주머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불수능 대비 난이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총 7회분 작년 6구 수능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까지 반영을 해서 만들 거고요. 1등급 컷은 42점 내외다. 그러니까 거의 정답률 30% 40%짜리 문제가 뭐 거의 한 3개 4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고 도표 문제도 만만치 않고 개념 문제들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30분 내에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의고사를 꼭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능 날 가서 손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석가 세븐이라는 강좌는 아주 얇은 교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단기죠. 총 8강 내외로 초단기 강좌로 돼 있고 50분짜리 8강이면 하루 안에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다 빈출 주제 및 변형 문제. 그러니까 핫세븐이라는 것은 7개의 주제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 이 주제가 가장 어렵게 또 가장 여러분들 1등급 받는데 관건이 될 수 있다 하는 왜냐면 뭐 1단원에서는 뭐 양적 연구의 과정, 2단원에서는 일탈행위론 뭐 이렇게 3단원에서는 문화의 변동편 이렇게 핵심 주제만 딱딱 잡아서 7개를 특별히 특강판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이 최종 분석 핫세븐 안에도 특별판 모의고사가 함께 수록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석 특강 때 아마 촬영이 될 예정이에요. 총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이렇습니다. 십지선다 비밀특강,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 적중예감 시즌2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난도 A형과 B형, 그리고 여기 빠져있네요. 최종 분석 핫세븐까지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사회문화 전문 강사답게 제가 다른 과목 강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문화만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성적대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출시를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시될 거다라고 과감하게 예고를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 수능 맞이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최소한 선생님이 뭘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점수가 낮았다는 변명은 내가 하지 않겠구나. 내가 스스로를 탓하는 한이 있어도 저 선생님이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커리 타는 바람에 망했구나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들하고 꺼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제자님들이 아 선생님 덕분에 사회문화 정말 효자 과목이었어요. 이 덕분에 전 선생님 저 대학 갑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비교적 좀 딱딱한 얘기 했어요. 선생님도 오늘 뭐 이렇게 평소 잘 안 입던 수트까지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여러분들하고 제안을 한번 드린 겁니다. 7월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당장 해야 될 것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7월 이후에 출시될 강좌들까지도 한번 쭉 소개를 시켜드렸고 됐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회문 1등급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 강좌가 어떤 강좌든 화면을 통해서든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하면서 실강을 통해서든 정말 후회 없는 하반기 일정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